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천국의 기쁨 삼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소망과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불안과 우울, 슬픔에 잠기는 이들 적지 않습니다.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을 것,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선교적 삶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에 관한 명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친구에 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를,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네, 동의하십니까? 뭐 너무나 당연해서 동의를 물을 필요도 없지요. 내가 잘 나갈 때 곁에 있었던 그들이 내가 불행에 닥쳤을 때 곁을 떠나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친구, 네,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누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십니까? 나는 아무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이웃을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사람들, 그 친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2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캠핑 유행입니다. 그래서 산이나 계곡, 뭐 동굴 이런 데에 있는 거를 뭐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굴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굴에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아둘람굴 그리고 엔게디 동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이 어느 굴에 있었던 때의 기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아둘람굴과 엔게디 동굴 이 두 굴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 142편을 쓰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이 어땠었을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둘람굴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이르기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이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망명을 했는데 너무 경황 없어서 그랬었는지 하필 도망친 곳이 자기가 때려눕혔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였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다윗을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미친 채 하는 다윗을 보고서 그 가드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하면서 내쫓습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내쫓기듯 도망한 다윗. 그가 거기서 내쫓김 당하고 거기서 그렇게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도망하여서 간 곳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그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던 다윗, 그렇게 미친 채 하여서 도망 나와서 굴에 몸을 숨기고 있는 다윗, 그 스스로의 처지가 얼마나 좀 비참했겠습니까? 한심하고 자신의 신세가 원통하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 오늘 시편 142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가 미친 채 하면서 쫓기듯 도망 나와서 지금 짐승들이나 기거하는 굴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존감 따위는 바닥까지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친구의 중요함 언급했는데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붙이셨을까요? 일단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까 사무엘상 말씀 소개해드렸는데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굴에 자신의 몸을 숨겼는데 그때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갔다고 합니다. 왜 갔을까요? 다윗이 이뻐서? 다윗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다윗은 반역죄를 짓고 멸족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도 보면 그런 말 등장하죠. 반역죄 삼족을 멸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친가 외가 처가를 말하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갔는데 형들이 그 어린 다윗이 형한테 도시락 배달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느냐 하면서 면박을 주었던 형들입니다. 그런 형들인데 지금 그 다윗 때문에 가문의 몰락 위기에 처했는데 그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싸늘한 시선, 차가운 비웃음, 멸시와 조롱. 지금 그런 것이 다윗을 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142편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마지막인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글쎄요,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때론 가족들보다 그래도 친구들이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가족 외에 다윗 주변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은 다 다윗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00명. 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친구가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은 친구, 또는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친구, 아, 참 어둠에 빠져있는 나를 다시 빛내게 해줄 친구, 뭐, 원치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있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재물로 사귄 친구, 재물 없어지면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역설입니다. 어디 한번 그 더러운 재물로 친구 사귀어봐라. 그러면 그 재물 없어질 때 그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라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재물 많은 친구들만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소중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친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7장 9절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너무 귀한 친구들이죠. 잠언서의 말씀만 보아도 친구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도움이 되는 친구, 멘토가 되어줄 만한 친구,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친구, 충성된 권고를 하는 그런 친구, 나의 길을 알려주는 친구, 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나를 빛나게 해줄 친구, 그런 자들로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것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더욱 높이 올려줄 사람만을 가까이 하세요. 예,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들에 항상 소개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여러 모습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배우고 본받을 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친구에 관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이 말만큼은 전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를 더욱 높여줄 사람만 가까이 하라. 글쎄요, 어디선가 봤던 글귀인데요, 나이가 들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 중 하나, 바로 나의 유익을 따라서 친구를 골라 사귀었던 것이라고 했던 말이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 탁월한 통찰력 있는 사람, 나를 빛나게 해줄 사람,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에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온통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패배자들이었고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굴에 있는 다윗에게 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품었고 그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나의 기준에서 좋은 친구를 곁에 많이 두는 것으로 내 삶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인맥이라는 걸 열심히 쌓고 계십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사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보기에 누군가는 우월하고 누군가는 열등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사람을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점수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 내 곁에 둬도 되지. 이 정도 사람은 내 곁에 있을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굳이 내 친구라고 하지 않아도 돼.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와 공부 잘하는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것 비효율적일까요? 우리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떨어지는 아이에게 내가 이미 다 배운 것을 가르쳐주는 것 비효율적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 매여서 세상과 나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으셨던 말입니다.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두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 다윗이 있었던 굴 중에 아둘람 굴을 통해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엔게디 굴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둘람 굴이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어서 엔게디 동굴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 오늘 시편 142편 마지막 절에서 주께서 갚아주시사 의인들을 두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동굴에 있었을 때 만난 사람, 가족, 친구, 그 외에 한님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리더, 직장 상사 사울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자신의 리더였던 사울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참 묘합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네, 그런 말 하죠. 아주 똥 싸고 자빠졌네 이런 말 합니다. 네, 똥 싼다. 아주 그냥 똥을 싸고 있네. 네,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다윗이 굴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는데 지금 자신 앞에서 사울왕이 똥을 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사울, 그 서슬퍼런 그 사울의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자신 앞에서 똥을 싸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께서 내게 갚으사 의인들을 내게 두르시리다 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이 오묘한 상황에서 다윗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울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아는데 그 갈등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에서 죽여라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 여러분 얄밉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의인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얄밉겠습니까? 그게 지금 다윗의 처지입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재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품도 좋은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길 바라겠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하지만 재력이 없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성품이 나쁘다고 그 사람들 끊어버릴 겁니까? 내쳐야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도록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은요 훗날 다윗을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다윗의 신복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 직장 상사 어떻게 보이십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보이십니까? 네, 그 중에 심지어 사울왕 같아 보이는 사람도 보이시죠? 지금 보이기에는 악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들과 함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십시오. 공동체를 이루어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